하이브 신인 걸그룹 제2의 뉴진스로 불리는 아일릿. 3월 말 데뷔한 아일릿은 뉴진스보다 많은 앨범이 판매되었고 귀에 쏙 박히는 중독적인 멜로디 음악으로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에서는 K-POP 걸그룹 중 처음으로 데뷔한 날에 이름을 올리는 신기록을 쓰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아일릿은 아침잠을 깨우는 청순 큐티함이 컨셉입니다. 그런데 멤버 중 유나님이 말이 많습니다. 유나님은 유독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며 혼자 붕 뜨는 느낌이다. 가인님이 프리티걸을 추는 기분이다, 소속사가 일 잘하는 게 맞냐 등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은 중요합니다. 과거 데뷔 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유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더 연예인 같다 라는 반응도 있는 만큼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은 중요한데요. 이미지 컨셉은 크게 청순, 시크, 화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로하우스에서 제시하는 방향성은 크게 7가지로 스타일을 분석 후 뷰티 솔루션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유나님은 뉴진스 혜리님처럼 고양이같이 올라간 큰 눈매가 특징입니다. 얼굴 골격을 볼게요. 둥글둥글한 게 아닌 옆광대 라인에 그늘이 지면서 얼굴 윤곽이 각지고 샤프한 느낌이 연출됩니다. 과감하고 숨막히는 카리스마, 센언니 하면 떠오르는 가인님, 모니카님 또한 옆광대 라인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을 볼게요. 입술이 큰 편으로 레오제이 여자 버전 같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입술이 크면 무게감이 있으면서 대범한 분위기가 독보적입니다. 레오제이님은 입이 큰 것으로 이미 유명하고 강렬한 분위기에 빨간색이 정말 잘 어울리시죠. 마지막으로 특히 신체에서 허리가 정말 길고 키도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귀엽고 발랄한 분위기보다 성숙하고 시원시원한 걸크러쉬 스타일이 유나님만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한눈에 띄며 많은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 컨설팅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예뻐지세요. 상세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유나님은 차갑고 독보적인 가인님, 카리나님 같은 분위기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발랄하고 귀여운 컨셉이 아쉽다는 반응이 있지만 앞으로의 아일릿 그리고 유나님의 새롭고 다양한 스타일을 기대해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 솔루션은 중요합니다. 허리가 길거나 키가 큰 편일 경우, 올라간 강렬한 눈매, 옆광대가 도드라지는 얼굴 골격의 경우 시크한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오늘도 더 나은 하루를 위해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우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